안녕하십니까. 청풍소장입니다. 청풍소장 앞에 하나의 별명을 붙일까 합니다. 한때 쓰던 건데요. 저희 브랜드 네이밍을 위해서 코골이의 결사 청풍소장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코골이의 결사 청풍소장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 연령대, 남녀노소가 다 오고 계십니다. 자, 지금은 저희 제작실 중에, 연구소 중에서도 제가 직접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제품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편안하게 쓸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요 분은 60대 여성분이신데요. 턱관절이 안 좋아서 걱정을 많이 했으니까, 수술 연령이 있다 보니까 수술도 안 되고, 또 양압기를 처방을 했는데, 양압기를 한 보름 동안 거의 사투를 벌이면서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양압기를 포기하고, 워낙 또 중증이고 해서 해결 방법을 찾다가 저희를 알게 되어서 오시게 되었는데요. 이게 구강장치 할 때는 치아하고 턱관절이 중요하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턱관절이 본인이 생각할 때 좋지 않다고 해서 뭘 하게 됐냐면, 자,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 수술도 못하고 양압기도 못하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턱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자꾸 입이 숨소리가 거의 이렇거든요.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이러고 숨을 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일단 턱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정도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턱관절의 상태를 봐가면서 서서히 서서히 가장 좋은 위치까지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제작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처음에 설정한 위치는 턱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윗니 아랫니가 보면 아랫니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턱이 이렇게 뒤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니까. 이 정도만 해서도 무호흡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무호흡이 줄어드니까 훨씬 이제 수면의 상태는 좋아졌는데 코골이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호흡이 코골이로 개선이 되는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특히 여성이다 보니까 코골이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사실 무호흡만 좋아져도 되게 만족하는데. 이왕이면 코골이까지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조절기를 이용해서 서서히 서서히 턱의 위치를 조정해 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냐면 볼까요? 이렇게 아랫니가 윗니를 더 아랫니가 윗니보다 더 나왔죠. 아까보다 약 4, 5mm 정도까지 더 전진이 됐습니다. 지금 왜이 작업을 하고 있냐면, 이제 이만큼 전진을 하게 되면, 앞쪽이 더 좁잖아요. 이렇게 좁잖아요.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근데 이 날개가 이렇게, 여기에 딱 맞았다가, 앞으로 점점점 밀려나올수록 여기가 유격이 생겨요. 그래서 이 유격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날개 위치를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날개를 뒤로 가는 거죠. 스크류 원래 조절기를 원위치로 돌려놓고 날개 위치도 같이 뒤로 가면 이제 턱 위치는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안정감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계속 상태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계속 해주지 않으면 불편함이 있으면 못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물건 하나 띡 팔고 끝.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 고객이 되는 겁니다. 평생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수면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되는 게 저희와 고객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품 하나 팔고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쓸수 있게끔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뭐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좀 부담 가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에 그렇지 막상 하고 나면 가격적인 부분은 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잠잘못잔 사람이 잠을 잘 자게 됐을 때그 충만감, 그런 기분, 컨디션 이것들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우리가 충분하게 이 저희의 가치를 잘 알게 되실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골이 해결사 청풍 소장이었습니다.